다 돈다라는 그런 네. 제목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를 안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순찰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. 하루에 두 번씩 그 점검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폈죠.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서울시 자치구 공단 이사장 연합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, 네. 우리 서울시 공단 이사장 연합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실래요? 서울시 자치공단 이사장 연합회는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. 거기서 네. 22개 공단이 입회를 해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QR코드 전문 매거진을 어쨌든 이번에 창간을 했는데요. 핸드폰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QR코드를 또 동영상으로 한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참 좋았습니다. 다른 공단에서도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시나요?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돈다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우리 직원들이 핸드폰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순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핸드폰을 직접. 그래서 다 돈다라는 그런 네. 제목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를 안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순찰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.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그 점검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. 행안부에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? 공기업에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어떤 그 자율성과 예산도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.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물론 내려서 주는 것도 좋고 저희 공단으로 바로 주는 것도 좋고 자율성과 예산 지원 이것을 서울시 자치구 공단 이사장 연합회 이제 운영 방안과 계획 또 꼭 해내고 싶은 점이 있으신 걸로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공단에도 좀 이사장 연합회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 같은 노조가 3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좀 합리성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그 해결을 했으면은 또 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. 특히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으면은 우리 이사장이나 구청이나 이제 그런 것이 좀 바람이고 그런 것이 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예우죠. 좀 열악합니다. 여기 직원들이 어떤 그 급여 문제 이런 것이 어떤 기간제 맛도 못하고 알바생 맛도 못하는 그런 급여도 있고 좀 나아졌으면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생각하시는 것들이 네. 잘 실천이 됐을 때 또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